네, 오늘은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HPS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더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월덱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에 레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휴니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처리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HK이노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나더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움직임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상충되면서 좀 흔들림이 좀 지속되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뭐 휴전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시간의 상황 속에서 뭐 그 부분들을 좀 부정하는 부분들도 나타나서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좀 확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서 뭐 미국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중국의 인민은행 역시 지금 경제가 좀 위축되는 국면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좀 투입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된다라면 증시에는 좀 나쁘지 않은 여건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대차장고가 7조 원 감소했다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재적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주가도 많이 빠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확전되는 모습들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전자점 이탈보다는 코스피 2400선, 코스닥 800선은 좀 지지해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 속에서는 반등세가 강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하신다라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만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반등세가 예상되지만 그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증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제 하반기 후반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여유롭진 않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렸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뭐 미 증시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들의 컴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공매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차 잔고가 줄어들
되고 있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추후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2차 전지라든지 호텔 쪽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주가 낙폭이 컸고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쪽 같은 이런 호텔이나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순간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돌아서서 우상향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해왔었던 스탠스를 보면 공매도가 이제 연말쯤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나라 시장 환율의 변화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라고만 생각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90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면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치솟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도 유가도 안정이 되고 환율도 안정이 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PSP라는 반도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HP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 대한 장비를 개발하고 재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에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은 고유 전율 전련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자적인 기술로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의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로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한 매출 증가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서부터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 실적 성장세가 23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 상승세도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조금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서포트를 구성하는 게 맞는다라는 점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수급 상황들을 살펴보면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투신 쪽과 금융투자 쪽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업 시장이 좀 혼조세인 상황에서는 실적 뒷받침되는 반도체 장비 쪽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업체인 HPSP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업황 자체가 저점에서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꽤 많이 돌아섰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 메모리 쪽에서 이제 반등 현물가의 반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준비한 기업은 월덱스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공정 업체죠. 이 후공정 업체들이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관련돼서 그 기술력이 필요한 쪽이 바로 후공정 쪽이었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의 소모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전공정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BM에 대한 그런 성장성으로 인해서 HBM과 엮여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전공정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다는 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2분기 때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부분은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타격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도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비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 파츠라든지 쿼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이제 수율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에칭이라고 식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식각인데 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후공정 쪽에만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갔었는데 뭐 대표적인 전공정 기업인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전공정 기업 중에서 1분기와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와준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공정 쪽으로 들어왔었던 자금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힘입어서 전공정 쪽으로도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덱스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정의 소모품을 만드는 월덱스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